아주 지난 여름날에 해바라기 꽃 구경하세요. 우리 집에 예전엔 가을에만 볼 수 있었던 해바라기를 요즘엔 지금 벌써부터 보기 시작합니다.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요거는 첫 번째 핀 해바라기고요. 요거는 시루다가 되어가려고 폼을 잡습니다. 요렇게 요거는 두 번째 핀 해바라기고요. 지금 꿀벌들이 해바라기 꽃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. 요거는 두 번째 핀 거고요. 요거는 세 번째 핀 거고요. 예쁘죠? 요거는 네 번째 핀 꽃이랍니다. 쭉 차례차례로 이렇게 핀답니다. 요거는 이제 피려고 폼을 잡는 거고요. 한 송이 피고 나면 또 다음에 또 한 송이 피고 그럽니다. 벌들이 완전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고 핀다고 그래서 해바라기인 거. 그런데 고개는 숙이고 있습니다. 온갖 산새들이 이쪽서부터 쭉 심어놨습니다. 해바라기를. 조경도 다 나무전지도 끝마쳐가지고 엄청도 예뻐요. 잣나무에 청설모들이 몇 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그네를 타며 찍찍찍찍찍찍 섬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. 조경해놓은 뒤에 엄청도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. 우리 집 꽃은 주렁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는데 줄도 세 줄 띄어졌고 고랑에 풀도 하나도 없이 샥 뽑아졌습니다. 뽑아주는 게 아니라 원래 풀이 없어요. 내가 풀만 날라 그러면은 호미를 뚝 긁어져가지고 고추는 이제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는데 몇 개 안 달린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냥 뭐 달릴 때 되면 달리겠죠 하고서는 영상 찍으면서 한 바퀴 삥 돌고 있습니다. 루드베키아 꽃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. 조경 싹 나무전지 해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. 온갖 산새들이 새들이 찍찍찍찍 하며 내일은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랬는데 비가 오건 안 오건 지금은 모종에 물을 줘야지 됩니다. 모종 하루만 안 주면은 죽어가듯이 그리기 때문에 루드베키아 꽃 예쁘네요. 싹 나무전지도 싹 끝마쳤습니다. 예쁘죠?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요즘 갓꽃이랑 봉선화꽃이랑 다 피었습니다. 해바라기 꽃도 폈지만 할미꽃 씨앗 뿌린 거는 씨앗이 예쁘게만 하기 시작했고요. 요즘 다리아 꽃도 다 송이대로 피고 수레국화 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이제 쪽돌이 풍접초도 쪽돌이 꽃도 피기 시작했고요. 요즘 갓꽃이랑 접시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이거는 갓꽃이고요. 갓꽃도 색색이로 다 있습니다. 벌이 막 돌아다니네요. 봉선화도 피기 시작했고요. 우리 집에 접시꽃 피기 시작했습니다. 요게 겹이로 피는 접시꽃인데요. 의숭아라고 그러는 건데요. 예쁘게 겹이기 때문에 예쁘답니다.
이렇게 제가 인증샷을 찍을게요. 차례차례 올라가면서 피는 겹 의승하 접시꽃이랍니다. 접시꽃 당시 시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예쁘죠? 엄청도 탐스럽게 겹이로다가 피는 우리지 접시꽃 의승하 꽃이랍니다.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. 오늘입니다. 예쁘죠? 엄청도 탐스럽게 겹 접시꽃 의승아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